한 15번 미만의 테이크를 촬영했는데 이틀 촬영을 했거든요. 모든 순간이 완벽한 테이크는 없어요. 이렇게 긴 액션에서 끝없이 막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가장 종합적으로 좋은 것을 VFX로 좀 이렇게 타격되지 않았는데도 상대가 쓰러지고 막 이런 것들은 좀 보완을 했죠. 등에 꽂힌. 자, 여기 이분을 주목해 주세요. 이분은 지금은 한국 최고의 무술 감독이고, 이때는 이제 스턴트 팀의 이 그룹의 리더였죠. 연기도 정말 잘하고, 체격이나 머리,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인상적이기 때문에. 중세 서양 회화를 보면은 막그 기사들 십자군이나 뭐기그 기사들이 막 격돌하는 그런 전투 장면을 묘사한 그런 그림들을 보면은 좋아하는 것이 바로 관객의 오도인데 클로즈업이 많고 빠르게 움직이고 다이나믹한 그런 액션 장면을 자동으로 기대하게 되겠지만 전혀 이제 그것을 따르지 않고 배반하게 되죠. 5번 미만의 테이크를 촬영했는데 이틀 촬영을 했거든요. 모든 순간이 완벽한 테이크는 없어요. 이렇게 긴 액션에서 끝없이 막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가장 또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남을 것인가. 입니다.